네, 안녕하세요. 저는 KT 롤스터에서 탑 그리고 주장을 맡고 있는 스물 송경호입니다. 이제 롤챔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굉장히 또 치열한 또 스프링 시즌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긴장도 되고, 네,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, 네,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좀 제가 좀 주장이란 거를 좀 크게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1년 차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, 네, 2년 차에는 조금 편안하게, 예, 제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뭐 4강이라는 성적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은 선수들이 출전했고, 그래서 좀 그래도 가능성을 보였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 경기력을 바탕으로, 네, 롤챔스도 잘 이어나가야 될것 같아요. 뭐 당연히 즉시 전력으로는 좀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렇지만 이제 또 젊은 선수들이랑 또 이제 신인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엄청 높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좀그 부분을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좀 어린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시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팀 분위기는 굉장히 활발한 상태인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분위기를 바탕으로 좀 연습을 잘 하고 있습니다. 뭐 일단 뭐 성격적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했던 것 같고요. 뭐 게임 실력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잘하는 선수였어서, 네, 확실히 잘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아이 그 KT 밥이 이제 맛있기로 유명한데, 선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신나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갈 때가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 아닌가. 사실 슬슬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때도 된것 같아요. 근데 아직도 조금 계속 욕심이 나고 뭔가 좀 우승을 더 하고 싶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직은 그렇게까지 지치진 않았구나. 네,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좀 그런 마음가짐을 잘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아무래도 그리핀하고 담원 두 팀이 가장 경계되는 것 같고요. 이제 팀원들이 바뀌지 않은 이제 거의 유일한 팀이라고 생각하고, 두 팀이 굉장히 지금 메타적으로도 굉장히 잘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두 팀이 가장 경계됩니다. 아, 네. 이제 작년에 저희가 KT 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족할 만한 어떤 성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좀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저의 폼이나 어떤 성적이 좀 나오는 게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. 이제 롤챔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, 또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좀 재밌는 경기로 좀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. 또 저도 굉장히 팬분들과 만난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, 이번에 또첫 경기를 하나랑 이제 하게 됐는데, 네,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